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이런 제목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런 제목도 생각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건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한 얘기인데 쉽지만 28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29장부터 실제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고 물질 세계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지난 주일날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길을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진짜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크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부엘세바에서 그 루스 땅이죠.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 사닥다리 맨 위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후손 땅 임재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은 이제 출발을 하지요. 이제 꿈에서 꿈을 깬 후에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시는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가는 길에서 다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조건문과 조건부의 약속이 아니고 서원이라기보단 탄원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그네고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십시오. 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제 이런 탄원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힘차게 떠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발을 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들다라는 것은 좀 힘차게 행진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아휴 내가 이제 이 신세야 하면서 막 도망자로 막 그렇게 가기보다는 새로운 인생 나중에 또 이제 부니엘에서 진짜 야곱이 더 진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까지 가거든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3대 만에 지금 100년 넘게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할아버지가 떠났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킬로냐면요. 800킬로예요. 서울까지 한 500킬로 잡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몇 킬로인지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한 평양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서 평양까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어요.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하란이에요. 진짜 딱 하란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나 하란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란 사람들이 여기 거기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 땅이라고 이제 한 거죠. 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양떼들이.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나간 애들도 막 먹을 수 있고 짐승들도 먹을 수 있고 사람이 혹시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뭐 보물제 1호처럼 그렇게 귀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4절에 근데 이제 3절에 죄송합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모든 떼가 모일 때까지 지금 세 떼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누워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양떼들도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돌은 워낙 커가지고 한 사람의 힘으로 한두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 모여야 돼요. 양떼들이 다 모이고 그 지방에 그 근처에 그래서 목자들이 힘을 다 합쳐야만이 이 돌을 옮길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또 돌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거기 모여있는 목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대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어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세밀하게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5절에 야곱이 또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의 집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노라. 야, 소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란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중에서 뭐 하란에서 마치 온 사람과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은 어디 어딘지 모르지 대충 그냥 감만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야곱의 발걸음과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8장에 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느니라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야 좋죠. 지금 7절에 야 하나님 이렇게 순전히 탁탁 정확하게 맡겨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거기다가 또 라헬이 오고 있대요. 7절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왜 그럴까요? 라헬이 온대요. 라헬하고 둘이서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지금. 우리 좀 오손도손 지금 다 좀 아직 처음 이제 만나는 거지만 우리 둘이 좀 데이트하려니까 너희들 방해꾼들은 좀 가라. 이 뜻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여야 아까 왜 못하는 거예요? 다 모여야 이 우물 아귀에 덮인 이 큰 돌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뚜껑을 덜어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 뜯으러 먹이러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8절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 그동안 읽으면서 아마 몰랐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옵니다. 야곱이라는 샤나이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혼자서 뭘 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물을 돌을 옮기고, 어떻게 옮겼어요? 혼자서. 지금 여러 사람 세대가 모여서 세 목자가 있는데도 저 돌을 못 드는데요, 야곱이 나가서 라헬이 오는 걸 보고는 번쩍 들었어요. 라헬이 오는 걸 보더니 한눈에 뿅 갔네요. 와, 이제 라헬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또 라헬이 보는 앞에서 야곱이 힘자랑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에서 그냥 막 그 뭐라 그러죠? 호르몬이 그냥 폭발을 했는지 가서 그냥 돌을 600만 불에 사나이 번쩍 들어가지고 확 옮기고는 물을 탁,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 물을 탁 먹이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지금까지 이거 읽으면서 야곱이 지금 근육질의 600만 불의 사나이 내지는 돌굴 가진 사나이처럼 확 힘센 줄 몰라셨죠. 이거 읽으시면서. 근데 야곱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고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이건 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뽀뽀해 뽀뽀해 뭐 이거 아닙니다. 인사예요.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라반의 집에 외삼촌에 가가지고 라반한테도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방의 예절 뭐 인사니까 더 뭐 이상한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동안 자기가 참 힘들게 길을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왔고 정말 이렇게 말로만 듣던 외삼촌의 딸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막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을 해서 막 소리 내어서 울면서 12절에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라반의 조카다 이 말이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리브가는 지금 만난 라헬의 고모겠죠. 예. 그리고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 라반에게 아버지 아버지 지금 고모의 아들이 왔어요. 예. 조카가 왔어. 아버지의 조카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이제 듣고는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또 입 맞추며 그랬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글쎄 아버지 속이고 뭐 이런 것, 형 속여서 장자권 빼앗은 것까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추측으로는 그거는 뺏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근데 지금 야곱이 오더니 갈 생각을 안 하네요. 한 달이 뭐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뭐 그런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우리 집에 눌러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야곱이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달인, 양치는 데는 자관 달인이에요. 달인. 선수예요. 선수. 그리고 모두 세다 그랬어요. 힘도 세요. 우와, 이 장사가 말이죠.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 몫을 그냥 막 착착착 하는 거예요. 아까 또 그 양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해가 높은데 아직 지금 너희들이 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 그 다음에는 양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도사예요. 도사. 얼마나 알아서 착착착착 일을 잘하는지 진짜 11분 부럽지 않게 일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라반이 욕심이 났겠죠. 이야, 저 야곱이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부자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떠나려고 그러진 않고 가만 보니까는 눌러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야곱을 어떻게 해서인지 내 집에서 일꾼으로 내가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으로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그죠?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공으로 내 일을 하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참 마음씨 좋고 후덕한 외삼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품삯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거죠. 뭐 품삯을 받았으니까 뭐 일하다가 뭐 일하기 싫으면 뭐 예, 라일이랑 소풍 갈 수도 있고 아우 피곤하면 뭐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외삼촌 나 이따 갑니다. 뭐 몇 잘 쉬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의 일꾼으로 딱 자기 밑에 속한 고용인으로 붙잡아두고 싶어서 품삯을 정해라. 어떻게 공으로 일하냐, 족하지만 마음씨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예, 탐욕과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야곱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부려 먹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죄성까지 속에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인간의 속임수, 죄성, 탐욕, 막 갈등, 미움, 경쟁, 나중에 이제 막 야곱은 아내가 몇 살이나 돼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아내로부터 달린 여종까지 합쳐서 빌하와 실바까지 합쳐서 네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살기도 골치 아프고 참 버거운데 요즘은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서 사니 못 사느니 그러고 막 이혼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대에 네 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그런 건 이제 소위 집안이라고 안 그러고 집구석이라 그런다 그러죠. 그 집구석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16절이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그랬는데 지금 뭐도 눈치를 챘냐면요,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도 왜 눈치를 못 챘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아 요걸 이제 눈치를 채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신부지참금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신부지참금을 삼촌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16절에서 먼저 뭔가를 암시를 주고 있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외삼촌에게 딸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둘째라는 것을 딱 밝히고 있어요. 뭔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책마다 달라서 좀 어려운 겁니다. 약하다. 옛날에 이제 시집가기 전에 눈만 빼꼼 내놓고 다 얼굴을 이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이 참 중요해요. 근데 시력이 약하다. 뭔가 못생겼다는 뜻인지. 근데 보통 성경에서 약하다는 말은 좀 뭐 부드럽고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그 사람을 참 모욕적으로 표현할 때도 쓰이지만 참 좋은 의미로도 이제 이게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는 걸 봐서 아무튼 라헬은 곱고 아리따게 생겼고 라헬은 아무래도 좀 인물은 좀 라헬보다는
못했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너무 값을 높게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라반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계산이 막 이게 막 지금은 하면 대형 슈퍼컴퓨터 돌아가듯이 팍 돌아가는 사람인데 계산할 것도 없어. 야곱이 먼저 엄청난 값을 불렀어요. 7년이면 와, 열 사람 일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노동력과 그 기술과 성실함과 그걸로 7년 동안 일해주겠대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지. 오! 오케이! 예, SK!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막 금방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7년을 7일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예, 사랑을 하면. 그런데 이제 21절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흘러간 거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예, 이제 결혼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라반이 그리하라 이런 대답이 없습니다. 22절 사이에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결혼식을 열자꾸나. 결혼잔치를 열자꾸나.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라반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못하겠고 혼인잔치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혼인잔치를 딱 벌려가지고 저녁에 라헬 그 이제 결혼식하는 그 신방에다가 말이죠.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레아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결혼잔치에는 술이 있거든요. 포도주가 있고 술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좀 만취가 된 겁니다. 예,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지요. 신방은 어두컴컴하겠죠. 뭐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분명히 신방이라서 예, 좀 어둠침침했을 거고 술이 취해가지고 뭐 기분 좋게 들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웬걸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까지 줬다고 24절에 놓고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지는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이름 그대로죠. 속이는 자가 속았습니다. 선수가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더 질 높고 더 사기 잘 치는 사기꾼에게 홀라당 당했습니다.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속였는데. 거기다가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위에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아랫사람이 그 다음에 받는다. 이 원리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뭘 속였죠? 집에서? 형보다 내가 뭐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첫째로 변장해가지고 둘째인데 위의 것을 자기가 갈취 내지는 속여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위아래 문제로
자기 집에서 속였는데 여기 와서 위아래 문제로 또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32장 24절인가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을 이제 그 갓지파하고 그 다른 지파가 두 지파와 또 다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족속 지파들이 사기가 있잖아요. 싸워보기도 전에 여기서 먼저 땅을 이들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땅을 얻으면 그럼 우리 뭐야? 우리도 안 싸우고 여기서 편안하게 우리도 지낼 걸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너희들이 그 대신 이 땅을 주되 너희들이 더 먼저 건너가서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아내와 아이들은 여기 놔두고 그렇게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라. 죄가 너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이제 야곱이 지은 죄가 야곱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그 바람에 이제 아내가 두 명이 됩니다. 나중에 네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리라? 네 후손이 많게 해주시라는 말씀이 이제 라반과 야곱의 이 7년간의 봉사. 그런데 속였어요. 그래서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왜 속였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이재방에서는 원리가 안 그러니까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잔치 끝날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막 자녀가 11명이 태어납니다. 한 명은 나중에 이제 태어나죠. 그 이제 30장에 또 계속 이제 경쟁적으로 막 출산을 하는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모세의 법에 모세가 자매 간에는 언니, 동생을 동시에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근데 두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막 둘 사이에서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녀 사이에 아픔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인간의 이런 탐욕과 이기심과 속이고 속고 경쟁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거나 그 장애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고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성을 이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야곱은 29장 보면서 30장을 보시고 31장을 쭉 가서 보시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이 참 인성이 안 좋은 라반에게 야곱은 이방인의 종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막 일꾼이고 일하는 뭐 벌레라 그럴까요? 막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취급만 받고 그 다음에 라반의 형제들이라든가 아들들 말이죠. 라반의 아들들한테 같은 가족으로 사위잖아요.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계속 그냥 야곱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이렇게 주위를 맴도는 그런 존재밖에 못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자손을 많이 주겠다. 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그 25절,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막 레아가 우선은 막 네 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볼 30장에 가면 이제 또 막 라헬이랑 빌하, 실바가 막 경쟁적인 막 출산을 하면서 열한 아들과 디나라는 한 딸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후손, 그 다음에는요?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하란에 정들고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랑받고 나를 가족처럼 해주는데 나 못 떠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안 되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처럼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흘려보내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정들고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정들고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에다가 코박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번씩 내가 이 땅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쪽쪽 빨고 있으면 이 땅에서 진절머리 나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땅을 향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일이 생겨요.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내 본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히 영원히 살아갈 이 땅은 내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들지 못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야곱이 하란에 정들지 못하게 하시듯이 이 땅에 정들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구름만 보아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은 이 그리워서.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탄생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보면 이제 야곱이 중혼을 하는 거죠. 아내를 두 명 두는 바람에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레아를 경시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아버지가 동생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레아를 넣어줄 때 레아가 알았겠죠. 일단은 동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간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기치는 일에 레아가 무언으로 말없이 동조하고 거기에 동참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야비하고 아주 그 잔인한 라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레아 네가 거부하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속이는 일에 네가 같이 동참했다는 것 때문에 레아를 미워하고 일단은 마음이 라헬에게 정말 자기는 라헬만 사랑하는데 이게 원치 않게 지금 이렇게 레아는 물건으로 하면 경품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서비스로 따라온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를 경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억눌린 자 특히 언약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억눌린 자 약한 자의 편에 하나님은 자주 서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네 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맨 처음에 아들이 루벤. 그냥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경시하고 나를 치다도 않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덧붙여진 거죠.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지금 이제 레아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이름에 아주 여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몬이죠. 들으심 뭘 들으셨어요? 아들
야곱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셨다. 이제 이거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레위, 또 세 번째 또 아들 또 낳네요. 연합이라죠, 이름이.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해서 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름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는 남편이, 지금까지는 남편이 마음을 돌려서 라헬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와 상관없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송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세상에서는, 남편에게서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혈통에 특권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게,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게 32장,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속이는 걸 심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을 때 자기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미시니까, 내가 속였구나,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삼촌 이거 뭐야, 이거 딸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야,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장인의 그 사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실 일이 많으셨습니다. 야곱을 다듬으셔야만 됐습니다. 야곱의 모난 부분을, 야곱이 변화되어야만 됐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축복이 그럼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죄를 보도록,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켜 그 죄를 버리고 정결한, 성결한 야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야곱이 죄가 다 야곱이 보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라반을 만나야 야곱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야곱만 라반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라반을 만나야 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막 지칠 때까지 몰아붙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제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라반을 야곱의 인생에 붙여주셨을까요? 야곱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도 종종 아마 대부분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아, 저 인간의 그 꼴보기 싫은 특징이 있어요. 왜 꼴보기 싫은 줄 아세요?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 속에 있는 특징이랑 닮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봐도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아유, 저 교만. 아이고, 저 교만, 저거. 아이고, 저게 싹 꺼져야지. 아이고, 저 교만. 왜 교만이 잘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이 뭔지 몰랐으면 못 본댄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라반 같은 사람을 두시는가 하면요, 나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 아주 꼴보기 싫은 거 자기도 싫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빼내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야곱이 사기꾼인데 더 사기꾼을 만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 훈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힘은 내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간사하고 야비하고 생색만 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 내게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저 꾸준 일들을 내가 봉사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뭘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심는 것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풍성한 축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뭘 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자기의 죄가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찾아가야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들에게 큰 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넘어갔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가든지 여도 가지 않음은 주의
주의 발을 의지하